자, 반갑습니다. 저는 꼭TV의 꼭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꼭TV가 로봇 리뷰를 굉장히 많이 해왔는데 정말 이 꼭TV 말대로 로봇의 시대가 점점 성큼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진짜 헤이 카카오라든지 아니면은 뭐 픽스비 아니면 클로바 뭐 이런 인공지능 로봇들이 우리 인간들이 해야 될 그런 일들을 대신 해주고 있죠. 진짜 이 꼭TV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시대가 올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었거든요. 로봇이라는 거는 진짜 TV에서나 나오는 만화에서 나오는 그런 상상 속의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정말 소름이 끼칩니다. 아무튼 오늘의 꼭TV가 로봇을 또 하나를 발견을 해가지고 구입을 해왔는데 어떤 로봇이냐, 이 로봇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림을 대신 그려주는 로봇이라고 합니다. 뭐? 지금? 바로요, 직업이다. 짜자잔, 그림 그리는 로봇입니다. 뭔가 엄청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정말 그림을 잘 그릴 수가 있는지, 또한 인간 대 로봇 어떤 사람이 더 그림을 잘 그리는지 한번 오늘 대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림 그리는 로봇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출발! 꼬고리. 아, 근데 조금 걱정이 됩니다. 저번에 이제 중국산 글쓰기 로봇 정말 성능이 엉망이어가지고 좀 걱정이 되고, 요 친구 또한 자꾸 해서 지금 중국에서 만든 로봇이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지만 이 친구의 리뷰를 보니까 오, 작동 잘한다, 그림 잘 그린다 요런 리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믿고 구입을 해봤어요. 요 친구는 이 61,000원 정도에 구입을 했고요. 뭐 그때 글쓰기 로봇보다는 조금 저렴하지만 성능이 좋다고 하니 오늘 기대하면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박스부터 보시면은 일단 민초단인가봐요. 색깔이 그냥 민초단 색깔로다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 친구 지금 로봇인데 여기 펜 들고 있는 거 보이시죠? 펜을 직접 들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자,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설명서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네요.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 건지. 근데 중국말이어가지고 요것은 땔감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호! 뭔가 조금 기괴해 보이는 그런 로봇이네요. 이거 뭐야? 아니, 이런 식으로 지금 책이 나왔거든요? 피자 그림도 있고, 무슨 꽃 같은 건가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그림북인가봐요, 그림북. 이 친구가 그릴 수 있는 그림북인가봐. 그리고 이 상자가 하나 있거든요? 아, 이 친구 팔인가보다, 팔. 아하, 팔을 따로 조립시켜주는 건가봐요. 응? 무슨 알파벳이 이런 식으로 적혀있는 따조 같은 그런 느낌의 그런 뭐 종이 같은 게 나왔어요. 근데 이 뒤편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QR코드가 지금 존재하거든요? 뭔가 QR코드를 찍어가지고 그리는 건가? 자, 그리고 이 친구가 사용할 펜 두 자루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네요. 아, 요거 충전선. 자, 그럼 일단은 이 친구의 팔을 좀 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여기 팔 부분에다가 이제 연결을 시켜주는 거겠죠? 오! 와! 자석으로다가 이제 찰싹찰싹 붙게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모습을 좀 보게 되면은 여기 카메라 같은 게 이런 식으로 눈으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고요. 위쪽에는 이제 버튼 3개가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이제 스피커, 이제 군형들과 그 다음에 여기 충전할 수 있는 여기 충전잭까지. 뭐야, 메모리칩이 들어있네. 메모리칩. 그리고 4기가짜리, 무려 4기가짜리가 여기 탑재되어 있습니다. 안녕 외누나, 오늘 리뷰 잘 부탁해. 오늘 잘 못 그리면은 아주 그냥 바로 그냥 불태워버릴 테니까. 자, 여러분, 하나 방법 알아냈습니다. 아까 이거 따조 같은 거 있었죠? 딱지 같은 거. 요 강아지를 그리고 싶으면 요 뒤에 QR코드 있죠? 요 QR코드를 여기서 이제 QR코드를 이렇게 스캔을 딱 하면은 요 친구가 이제 요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그림 카드들이 이렇게 많고, 뭐 상어 같은 것도 있고, 폭스 뭔지 아시죠? 호랑이? 호랑이도 그릴 수가 있고, 민달팽이, 그리고 오! 귀여워! 뉴트리아! 뉴트리아도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숫자 같은 것도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알파벳 같은 것도 이런 식으로 지금 그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하는 거를 그냥 QR코드에 찍으면 된대요. 근데 진짜 아쉽게도 탑재된 그림만 그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그러면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킬라면은 요 뒤쪽에 요게 종기를 돌려주면 된다고 합니다. 오! 우와! 켜졌어! 중국말로 하는구나. 딱 키고 나고 이제 이때 펜을 꽂아주라고 하거든요. 제가 고양이를 좋아하니까 방학 시간 계획표처럼 생긴 요 캣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슈바? 욕한 거 아니야? 바로 나 욕했죠? Let's go. 오, 그린다. 오! 아, 왜 자꾸 그리다 말아? 오! 아니, 왜 자꾸 그리다 말지? 아, 요런 식으로 계속 눌러줘야 다음 단계. 그 다음 이제 아마 수염, 입 쪽을 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입을 거기다 그려? 어?
응? 지금 여러분들 다 그린 것 같거든요? 오 마이 갓! 자 그러면은 요걸로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사과 시바? 오오오 곡선 잘해? 오케이 오케이 어머어머어머 잘 그리네? 이야 이번에 진짜 잘 그렸어! 짜잔! 지금 요거를 그린 거거든요 여러분들? 약간 살짝 삐뚤빼뚤 빠뚤뿌뚤로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지금 굉장히 잘 그렸습니다. 성능이 나쁘진 않네요. 오 잘하는데? 자 그러면 조금 살짝 어려워 보이는 걸로 이걸로 해볼게요. 좀 약간 디테일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주머니 같은 거 이런 거까지 할 수가 있나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케이. 와, 오 일단 잘 그려. 오오오오 일단 잘 그리는 것 같은데? 오오오오오오오오 딱 맞추는 거 봐. 와, 이야, 와 잘 그렸어. 살짝 잠깐만 약간 어깨 깡패처럼 그리긴 했는데 주머니도 살짝 아쉽고 단추도 살짝 아쉬운 것 같으면서도 나름대로 잘 그렸습니다. 아니 성능은 지금까지 리뷰했던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같아. 왜 눈이 뽀뽀? 무슨 핵폭발 이런 거 넣지 마세요. 이런 거 붙더라고. 이야 요 친구의 성능 아 알겠습니다. 근데 아무리 좀 좋다고 해도 살짝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지금 보기에도 이쿡TV는 사실 보고 그리는 거 거의 마스터거든요. 이쿡TV가 옛날에 응암동 살 때 응암동 스캐너였습니다. 그렇다면 요 친구랑 한번 그러면 인간 대 로봇 그림 그리기 대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일 어려워 보이는 걸로 그립시다. 오 요건 좀 어렵다. 요거 좀 많이 디테일하죠. 누가 또 빨리 그리느냐 그리고 또 어떤 퀄리티로 그리느냐 요거를 여러분들이 중점으로 보고 평가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친구 일단은 스캔을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가시바 욕하지 말아줄래? 그래 오 난 순탄해 난 순탄해. 아 망했다. 아 조금 실수했다. 오케이 난 끝. 아직도 그리고 있어. 이건 내가 타임어택은 내가 이겼다. 나는 끝났기 때문이야. 빨리 좀 그려라 빨리 그려라. 다 그렸네. 아직도 안 그렸네. 와 다 그렸다. 아니 이게 뭐야. 자 일단 로봇의 하찮은 그림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이게 뭐야! 나름 잘 그리긴 했는데 꼬리 두께랑 이런 게 다르잖아. 입도 약간 삐뚤빼뚤하고 눈 크기 뭐야. 자 그 다음은 쿡TV 거 똑같죠? 똑같다고 해요. 제가 좀 키에 약간 좀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좀 약간 키를 좀 크게 해줬거든요. 지금 자로 쟨 코파스로 그린 듯한 동그라미. 기가 막힌다. 자 누가 더 잘 그렸는지 여러분들 댓글에다가 평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짜 냉정하게 해주세요. 냉정하게. 제가 빨리 그린 거 아시죠? 냉정하게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케이 이 친구의 성능 괜찮습니다. 아무튼 그 승패는 저희가 잘 받아들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그러면은 저희가 조금 파티를 맺어가지고 합심으로 좀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방학이나 이런 미술 숙제나 이런 거 할 때 사실 조금 귀찮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림 그리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러면은 이 친구가 과연 도와줄 수 있을지 솔직히 얘기해서 정확한 비율로 그리는 건 이 친구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스케치를 하고 제가 색칠하는 쪽으로 필요한 부분만 이 쿡TV에 그리는 걸로 해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께 마지막에 작품을 좀 보여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미술 숙제 렛츠 고! 일단 먼저 그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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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그려라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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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찮은 로봇! 대충 그려! 대충 그리면은 이 인간, 이 아주 위대한 인간이 마무리 지을 테니까 대충 해! 아기 상어한테 물리면 아파요 아기 상어 뚜루루 탈! 작살로 뚜루루 탈! 오케이 잘했어 잘했어. 자 이번에 내 차례. 오 잘 그렸어 잘 그렸어. 이제 색칠만 하면 돼. 거의 다 끝나서 미술 숙제. 이 그림 그리는 로봇과 인간이 합심을 해가지고 완성한 미술 숙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쥬르르르 아니 나름대로 잘 그리지 않았어요? 이 친구가 지금 여기 상어 요 상어들하고 요 펭귄들하고 그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요런 해초들이나 요런 것들은 이쿡TV가 그렸고요. 여기 상어도 귀엽게 이쿡TV가 좀 직접 그렸습니다. 그리고 색칠도 이쿡TV가 좀 직접 해가지고 상당히 귀여운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어때요 여러분들? 하하하
오, 이거 잘 그렸다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꾹꾹. 플랑크톤도 그리고 싶었고, 니모도 그리고 싶었고, 뭐 스펀지밥, 뭐 뚱이, 징징이, 뭐 개들도 그리고 싶었고요. 고등어 뭐 이런 친구들도 그리고 싶었는데 이 코끼가 잘 그릴지 못해가지고 글로 좀 마무리를 좀 지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어쨌든 간에 오늘 그림 그리는 로봇 직접 사용을 해봤는데 이게 교육용이다 보니 직접 눌러줘야 되는 그런 아주 불편함이 좀 있었고, 그리고 이국TV가 그려달라는 걸 그릴지는 못하고 이 친구가 탑재된 이런 카드에 그려진 그림들만 그릴 수 있다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네요. 그래도 성능은 조금 괜충괜충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미술 숙제에 이제 참가를 하더라도 이 친구가 꽤 많은 지분을 차지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림 그리는 로봇 나름대로 괜충괜충하네요.